소식의 정의는 이 영양분 결핍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단백질 같은 필수 영양분 결핍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열량만 20 내지 30%를 떨어뜨려 주는 것이 소식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조금 배가 고픈 듯할 때 숟가락을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주식이 밥이지 않습니까? 밥이 이제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이 제일 그 비만을 일으키는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서 그 밥 공기가 나오면은 아예 처음에 밥 공기에 밥의 절반을 덜고 자, 세 가지 밥그릇이 있는데 예전 밥그릇이에요. 네. 그때는 정말 이렇게 드시고도 이렇게 딱 자르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렇게 소고기 올려주셔야지 인정이 있어 보이고 정이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통 이제 공깃밥 하려면 이 정도 나오죠? 200g. 식단감이 이 정도 나오죠. 근데 다이어트용 밥그릇이도 있다고 하죠. 제가 보기에는 찻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기에는 150g의 쌀밥이. 어때요? 김부진 씨. 150g. 누구 코에 묻히나? 이자사님 요거 하나 저 다이어트용 밥그릇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간식도 안 되시죠? 아니, 한 입에 탁 벌어져서. 한 입에 탁 벌어지겠어요? 이 정도면은 숟가락 두 숟가락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한 입에 탁 벌어져서. 원샷인데, 원샷. 들고 있으니까 떠먹는 요구르트. 작은 숟가락 하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정도 밥이 일정량이 차야지만 사람이 좀 만족감을 얻습니다. 일단 큰 밥그릇보다는 적은 밥그릇에 가득 찬 밥을 먹으면 상대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되죠. 자, 우리 아기의 건강 쉽게 모모하지 말자. 뭘까요? 우리 애는 튼튼해 이렇게 단정. 과신하지 말자. 건강한 아기를 키운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낳지 말자. 책임을 지고는 낳지 말자. 쉽게 낳지 말자. 아니겠죠. 어렵다는 거죠. 네. 우리 아기 건강 쉽게 놀라지 말자. 아기들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어른 잣대로 아기들을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필요 없는 걱정들. 이런 것들을 그 아기들의 그 생리를 잘 아르셔가지고 어른 잣대로 하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기의 건강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쉽게 놀라는 상황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네. 네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우유 먹고 토하는 아기. 비정상인 게 아니다. 정상이구나. 예. 처음엔 많이 놀라게 되는데. 예. 그리고 변비에 걸린 아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식은땀 흘리는 아기 아픈 것이 아니다. 네. 자주 놀라는 아기 약 먹을 필요 없다. 와. 일단 이렇게만 말씀을 듣고 나도 네. 엄마들이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은데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유 먹고 토하는 아기 괜찮아요? 아기들이 그 토하는 원인이요. 식도 근육이 어른처럼 그렇게 잘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먹고 나면은 그 위에 있는 우유가 식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트림을 하고 나도 아이들이 잘 토하게 되는데요. 우유를 먹을 때 아기들이 공기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먹은 공기가 이제 식도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우유도 같이 올라오죠. 그래서 트림을 열심히 시켜주시면은 토하는 횟수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 변비 때문에 그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변을 만드는 것은 이제 섬유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변이 만들어지는데 아기들은 그 생우유만 먹기 때문에 섬유질을 섭취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보통 한 번 정도 변을 보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뭐 4일, 5일씩 변을 못 보는 수도 있습니다. 대개 아기들 컨디션이 좋으면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고요. 아기가 좀 아파하면서 뭐 5일 이상 변을 안 보면은 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가 설사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약을 자꾸 먹이는 것보다 식이요법적으로 해주는 게 낫지 않냐 싶어서 바나나를 갈아서 먹이거든요. 그럼 또 설사가 또 멈춰요. 그 바나나에는 변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그 성분이 있어서 설사가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나나를 먹이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식은땀 흘리면 몸이 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틀린 말인가요? 아기들은 이 땀 조절하는 기능이 미숙해서 이 표면도 자기 그
이 살갗 면적보다도 훨씬 더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 열이 있으면서 땀을 많이 흘리면은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지만은 대개 그 열이 없이 땀이 많이 나는 것은 체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흔히 이제 아기들이 놀라면 경기 일으킨다고 그래가지고 약 많이 먹이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건가요? 놀란 것이 정상적인 반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신생아들은 이제 신경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만 자극이나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놀랍니다. 그 놀라는 모양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팔을 이렇게 뻗쳤다가 오므리는 이런 그 신경 반사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6개월까지 나타나야지 정상인데 하나 이 좀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진짜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병초인 겁니다. 그래서 놀란 거하고 경기하고는 다른 것이고 또 놀란 거하고 경기하고 구별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 말 흔들 때 몸이 이렇게 흔들어질 때 잡아주시면은 경기는 계속 잡아도 흔들어대고 또 이런 놀라는 것은 잡으면 없어지는 거죠. 사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어쩜 그렇게 명절이 몇 번 지나도 몸이 그대로예요. 부럽습니다. 새해 들어서 더 예뻐지고 복근 더 강하게 각인되고. 야. 혹시 입 다무세요. 오늘은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자세인데요. 성장판을 자극시켜줘서 척추를 늘려주고요. 키 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자세가 들어갈 거예요. 다리 골반 넓이만큼 벌린 상태에서요. 발등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자,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아니 저기 발톱이 예뻐서 가지고 제가. 저 운동에 집중하세요. 운동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여보 이거 일이야 일. 뭐야 어디야. 자, 숨 크게 마시고요. 내쉬며 다리를 멀리 차올립니다. 에너. 내쉬세요. 자, 엉덩이 근육 꽉 조이세요. 네. 자, 힘에 힘을 더 주세요. 자, 이제 숨을 마시고. 숨을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셔요. 내쉬며 가볍게 내려오세요. 자, 두 번째 자세는요. 매트 뱀 자세. 뱀 자세 변형 자세입니다. 네. 무릎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숨을 크게 마셔요. 네. 자, 내쉬며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번엔 반대로.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번엔 반대로. 그렇죠. 아니, 운동이 집중하세요, 운동이. 진행이 안 돼. 어떻게 하면 돼? 아이와 또 아버지, 네. 어머니가 같이 하면 좋다고 하는데 오늘 또 우리 어린이가 와 있어요. 김병기 씨 둘째 아드님 산이가 와 있습니다. 이야. 어우, 이윤석 씨보다 100배 낫네요. 자, 앞으로 쭉 당기듯이 들어올리세요. 그렇죠. 다리가 많은 운동이 좋아요. 크게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아유, 가볍게 내려줍니다. 또 이렇게 잡아당기듯이 위로. 아빠 보세요, 선생님. 아빠 보자, 아빠 얼굴 보자. 마시고, 아빠 얼굴. 부끄러운가 봐요. 하나, 가볍게 내려주세요. 잘한다. 네, 잘하셨어요. 네, 자, 두 번째 동작은요. 척추의 근력, 허리의 근력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집중력과 균형 감각을 많이 길러줄 수 있는 보트 자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트 자세. 이윤석 씨는 굉장히 많이 뻣뻣하신 편이세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윤석 씨랑 같이 하고 싶어서. 왼쪽은 되는데. 이렇게 신체 근력 뻣뻣하신 분은 한 발만 하시면 돼요. 한 발만. 그리고 다시 내려놓고.